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 달이 지난 지금 중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가 계속되면서 일본 어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홋카이도산 가리비 재고가 8m 높이의 보관 냉장고 천장까지 쌓였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중국 수출 수산물인 홋카이도산 가리비 출하가 사실상 멈추면서 지역 경제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오호츠크에서 채취되는 홋카이도산 가리비는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73%인 434억 엔이 중국 수출 물량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해관 총서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도 1억 4,902만 위안으로 67.6% 감소했으며 일본 언론들은 이런 수입 물량의 대부분 금수 조치 이전에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바다에 방류된 오염수가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결과를 내밀며 중국 측의 수산물 금수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일정 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격렬했던 중국 내 반일 정서는 최근 사그라들고 있으며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연일 비판하던 중국 정부 또한 지난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본 내 전문가들은 향후 일중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중국 정부가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전체 오염수의 약 2.3%인 31,200톤을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